안녕하십니까? 뷰스룸의 앵커 박정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뷰스룸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뷰티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강추위와 건조특보로 많은 사람들이 뷰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뷰스룸의 기상캐스터 이주연 기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주연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뷰스룸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조특보 속 대기 또한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극에 달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정전기입니다. 모발이 쉽게 건조해지고 머플러나 니트를 자주 입는 겨울에 특히 발생하는데요. 모발 정전기는 큐티클층을 파괴시켜 머리카락을 푸석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피부에까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응급처치는 모발에 수분을 채우는 헤어 미스트나 에센스, 요즘에는 정전기 방지 기능이 추가된 헤어 에센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에센스를 바르고 브러싱하면 더욱 빠르게 흡수되는데요. 이때 절연체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브러시 대신 우든 브러시를 사용하면 정전기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크림, 수분크림 등 파우치 속에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아주 극소량 덜어내 손바닥에서 롤링한 뒤에 모발에 흡수시켜주세요. No, 정전기! Great!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예방이죠. 샴푸 시 트리트먼트를 꼼꼼하게 해주고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으로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는 40에서 50% 정도 습도를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 서울 지역 예상 정전기량은 매우 나쁨 수준. 외출하실 때 따뜻한 목도리와 헤어 에센스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스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인 남녀들이 벽에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뷰티풀 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뿔뉴스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뿔뉴스입니다. 동료가 벽만 보면 자꾸 물구나무를 서요. 물구나무를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벽만 보면 그 자리에서 물구나무를 선다니까요. 제보를 받은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벽을 딛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서면 주름이 덜 생긴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뿔뉴스입니다. 네, 김만 효과입니다. 저 물구나무를 서면 주름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뭐라고요? 물구나무를 서면 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전문의가 답변조차 꺼려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랜 물구나무 서기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않아 직립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술을 받을 돈도 없고 민간요법이라 좋다는 말에... 날이 갈수록 동안 외모를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서민들이 큰 비용을 투자하여 시술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소문만 믿었다가 큰 화를 입는 사람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뿔뉴스 실험실로 가보았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지 않고도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화장품들을 가지고 실험할 예정입니다. 수분함량이 20에서 25%라면 겨울철에는 수분량이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과 콜라겐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면 재생이 쉽지가 않고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미리미리 노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안티에이징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되 유수분 밸런스를 맞췄는가인데요. 즉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의 함유만큼 보습에도 얼마나 신경을 쓴 제품인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네 제품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물구나무 서기보다 훨씬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일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뿔뉴스 김민지였습니다. 저 역시 이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했었는데요. 유독 동안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구나무 서기 위해 낑낑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출시된 이 회사의 리퀴드 립스틱을 일명 코더, 코스메틱 덕후 솜예인 기자가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5일 동안 발색의 지속력까지 실험해 보았는데요.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을 화장품으로 탕진하는 코더 뷰티풀 에디터 송예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더 덕후 같은 시선으로 한 가지 제품만 집중 취재해봤는데요. 그 제품은 바로 설리가 바르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사의 리퀴드 립스틱입니다. 무려 39가지 컬러와 3가지 텍스처가 있어 고르는 재미까지 있는 이 제품. 에디터가 직접 5일 동안 발라보고 그 후기를 기록해봤는데요. 어떨지 궁금하시죠? 확인하러 가시죠. 제품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에스티로더 퓨어 컬러 MB 페인트 온 리퀴드 립 컬러. 플레임이 상당히 기네요. 입에 착착 붙도록 짧게 줄여 그냥 MB 리페인트라고 부르세요. 텍스처는 매트, 바이닐, 메탈릭 총 3가지. 5일 동안 발라볼 컬러들은 이렇습니다. 선명한 컬러와 함께 오랜 지속력이 특징이죠.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하루 종일 촉촉해요. 매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입술에 픽싱됩니다. 과연 이 컬러들은 입술 위에서 어떤 느낌으로 발색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지워질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텍스처, 컬러별로 얼마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MB 림페인트를 발라보는 그 첫 번째 브이로그입니다. 이 세 가지 텍스처 중에서도 가장 컬러 베리에이션이 많은 매트 401번 컬러고요. 제 첫인상은요, 이 팁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단 편안해요. 이런 류의 리퀴드 립스틱을 많이 여러 브랜드를 별로 써보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편하다고 느꼈어요. 딱 발랐을 때 입술 주름이 별로 안 깊어 보여요. 지금 바른 지 거의 한 8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워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워지는지 사실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진한 색상의 컬러를 발라보려고 해요. 색깔이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그 와중에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다 했는데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아요. 파이잉. 정말 발색이 엄청나죠? 쪽에 넓은 면으로 먼저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칠하고 뾰족한 부분으로 립 라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해도 옆으로 안 나가죠, 색깔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컬러를 바른 지 약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염색도 하고 뭐 음료수도 먹고 이랬는데요. 입술 상태를 볼까요? 많이 지워진 모습. 특히 이 안쪽이 많이 지워졌고 그렇게 사실 막 수정 화장이 막 급하게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못생기기는 안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제가 어제 401번 컬러를 발랐을 때는 지워져도 잘 티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채도가 있는 색깔이고 티가 조금 나네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에스티로더 MB 리페인트는 입술이 촉촉한 어떤가 립밤이나 무언가를 발라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바르면은 확실히 픽싱이 좀 덜 돼요. 입술이 완벽히 건조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은 픽싱이 그만큼 훨씬 빠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일차는 이렇습니다. 그 3일차 이제 매트가 아니고 바이닐의 텍스처를 발라볼 거예요. 색상은 약간은 오렌지색이 들어간 벽돌 레드 컬러예요. 조금 딥한 편이고요. 이렇게 팁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생겼네요. 발색이 정말 잘 되네요.
약간의 광택이 있게 마무리가 되네요. 저는 살짝 바이닐이라고 해서 약간 물 틴트처럼 그래도 좀 밑색이 약간 비치게 발색이 되는 줄 예상을 조금 했는데 정말 리퀴드 루즈처럼 리퀴드 립스틱처럼 발색이 매우 진하게 되는 편이고요. 매트와 다른 점은 광택감 있게 마무리가 된다. 포뮬러가 그렇게 확실히 픽싱이 되는 느낌은 조금 덜해요. 이런 식으로 광택이 돌고 광택이 그렇다고 해서 막 메탈릭하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도는 광택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대형이 조금만 더 묽어도 바를 때 이빨에 묻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하게 쫀쫀한 제형이어서 그런지 바르고 나서 이빨에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각질이 올라왔네요. 하지만 광택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데이 4. 111번 스크림 섹시. 이 컬러는 지금 이제 3일 동안 발라본 텍스처와는 다른 메탈릭 텍스처예요. 광택이 쩌네요, 정말. 역시나 발색은 아주 아주 뛰어나고요. 느낌은 바이닐 텍스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닐 텍스처에서 펄이 추가된 느낌? 확실히 매트보다는 조금 끈적이는 편. 근데 막상 또 바르고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막 엄청 광택이 심하지 않네요. 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바르면 너무 90년대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없었는데 막상 바르고 보니까 그렇게 펄이 막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네요. 햇빛 아래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침 딱 햇빛이 들어오네요, 여기.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바르고 경과를 지켜볼게요.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메탈릭을 한 번 더 발라서 수정을 했었는데요. 약 한 5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워진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죠. 확실히 메탈릭은 입술이 볼륨감이 살아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파티 같이 가는 듯한 느낌을 내는 입술 컬러.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의외로 정말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메탈릭 텍스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만 바르고 나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만 한 번, 두 번 정도 더 발라주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컬러가 생각보다 많이 딥하지 않은 것 같아. 그라데이션도 잘 되는 매트 리퀴드 립스틱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제형을 10개 펼쳐 바르면은 건조함이 많이 덜한 것 같아요. 각질 부각도 덜하고 얹으면 얹을수록 두껍게 바를수록 각질 부각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지워질 때도 예뻐야 역시 좋은 립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리퀴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랑 그 피그먼트가 좀 디범벅이 돼서 부분 떨어지는 편이에요.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얘는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지워지더라도 티가 안 나고 예쁘게 지워지는 편이 아닌가,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단 5일차까지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색깔별로, 제형별로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서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흥미로우셨나요?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이렇게 촉촉하고 지속력 좋고 발색력까지 좋은 이 사기 같은 짱짱 제품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뷰티풀의 송예인 에디터였습니다. 이사의 리퀴드 립스틱은 다양한 질감 덕분에 바르는 재미도 쏠쏠하군요. 송예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뷰스룸의 박정인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뷰티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